여러분은 지금 슈퍼주니어와 함께하는 백스테이지 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슈퍼주니 어여! 월드투어 콘서트 슈퍼쇼가 송학리에 마무리가 됐죠. 지난 슈퍼쇼 4 프랑스 공연 때 수많은 팬들이 공항에 마중을 나갔었는데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는지 너무 궁금하다고 프랑스 엘플라인 회장이신 델핀 크레도 씨가 질문하셨어요. 어땠어요, 노경 씨? 일단 프랑스는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제가 처음으로 혼자서 휴가를 떠났던 것도 프랑스 프랑스예요. 근데 그때도 사실 팬분들이 많이 나와주셨어요. 근데 그때도 너무 신기했었는데 저희가 공연차 갔을 때는 정말 너무 많은 팬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많이 놀랐고 감동도 많이 받았고 좋은 추억도 많이 남았습니다. 슈퍼주니어는 중화권에서도 인기가 대단하죠. 특히 이번 특히 여러 멤버들이 중국 드라마에도 출연해서 큰 사랑을 받았는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하나 소개해 주세요. 일단 그 저희 슈퍼주니어 멤버들이 직접 대만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공항에 내려서 택시를 타서 택시 아저씨 분께 저 휴즈 숙소요 하면 택시 아저씨 분이 직접 슈퍼주니어가 체류하고 있는 대만 숙소 이렇게 데려다 주기도 하고. 맞아요. 동해 씨랑 시원 씨가 이제 하도 대만에서 3개월 이상 체류를 하면서 드라마를 찍다 보니까 대만의 팬 여러분들이 직접 택시를 타고 따라다니신 거예요. 촬영이 너무 길어지고 너무 많다 보니까 나중에 맞아. 대만 팬 여러분이 팬한테 이렇게 쓴 거예요. 오빠 이제 드라마 찍고 한국으로 가세요. 돈이 떨어졌어요. 이런 편지도 보내주신 적이 있는데 맞아. 다 여러분들의 사랑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만에서 제가 길을 잃을 뻔했어요. 아 맞아요. 그럼요. 예, 길을 잃었어야 했는데 그 숙소에서만 계속 살다 보니까 밖에 나가고 싶은데 나가지 못했거든요. 맞아. 한번 그 스케줄 끝나고 혼자 한번 대만 시내를 걸어봐야겠다. 그래서 무작정 나가서 음악을 들으면서 막 구경하고 걷다 보니까 처음 가는 곳이니까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팬분들이 따라와 주셔가지고 다행히 예. 형들이 길을 안내해 주셔가지고 설마지 안전하게 또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려욱 씨가 트위터에 올리는 음식 사진이 너무너무 좋다고 베트남의 수카잉 씨가 얘기를 하셨어요. 진짜? 나중에 혹시 요리책을 출판하신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하다고 하세요? 아, 사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또 야식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또 제가 올리는 것들이 거의 야식 메뉴예요. 기회가 된다면 요리책을 발간할 예정이고요. 예. 네. 아직은 계획은 없습니다. 슈즈 팬클럽 엘프에는 10대는 물론 슈즈 멤버보다 어린 친구들도 많은데요. 이들한테 슈즈는 좋아하는 스타를 넘어서 인생의 나침반과 같은 존재라고 얘기를 해요. 단순히 슈즈의 음악을 듣는데 그치지 않고 외모에서 행동까지 닮으려고 노력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점에서 슈즈 멤버들이 사회적인 책임감을 느끼지는 않은지 그게 또 부담이 되지는 않는지 궁금하다고 러시아의 다리아 씨가 질문하셨습니다. 아이돌이라는 또 저희 그룹이잖아요. 그 아이돌이라는 그룹의 정확한 명칭이 우상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행동 하나하나 그리고 말 함에 있어서 굉장히 또 각별히 신경 쓰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동안 또 저희가 이게 보여드리지 또 못한 점 그리고 또 훌륭한 모습들도 많이 보여드려야 될 거라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앞으로 그런 모습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고 멋진 모습 또 바른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앨범 활동에 대한 바람이나 포부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저희 베트남의 뉴이 씨, 인도네시아의 SD 씨, 독일의 낸스, 레어댄스 씨 등 많은 청취자들이 질문을 주셨어요. 와. 베트남 신짜오 아빠까빠 굿든타 세계에서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일단은 저희가 6집입니다. 아이돌로서는 내기 힘든 숫자 6이었었는데요. 이제 그 고개 한 고개를 좀 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어떤 순위 우리가 어떤 걸 더 이루어야지 하기보다는 저희 멤버들이 다 함께 또 우리 팬 여러분들과 함께 오래오래 하는 모습 보여드리고요. 또 그 저희들의 활기차고 좋은 에너지를 또 전 세계 곳곳 멤버 여러분들, 팬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면서 약간 좀 힘이 없고 약간 좀 생활에 활력이 좀 떨어지신 분들 그리고 아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건가 라고 하면서 무기력하신 분들 저희 슈퍼주니어를 보시면서 저희가 삶에 작게나마 네. 빛과 소금이 되어주세요. 네. 다키쇼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메르시. 시에시에. 그리가까지. 슈퍼시바. 그라시아스. 신감은. 슈크란 자질란.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는 슈퍼주니 어여.
나가.